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신약성경 한 173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천천히 뜻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살아보시면 지금 또 우리가 사는 세상은 참 평안할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우리 이 생활 자체가 그렇게 평화스럽지가 못합니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개인적인 거는 둘째치고 세상 돌아가는 것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그 건체를 보면은 중국이란 나라가 옛날에 참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제조업을 하면서 돈을 조금씩 벌기 시작할 때는 미국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미국의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인형을 만들고 옷을 만들고 뭐 이것저것 운동화를 만들고 이러면서 달러를 모아들이기 시작하면서 아주 경제가 확 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미국을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아시아에 있는 그 기류를 바꿔놓기를 시작합니다. 뭐 섬이 있으면 그걸 인공섬으로 만들고 그리고는 거기부터 어디까지는 내 거라 그러고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이런 마찰이 생기는 중에 일본은 다시 재무장하겠다고 지금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 세상 역사나 사람의 역사를 보면요, 꼭 사고치던 사람이 사고를 칩니다. 사고치던 나라가 사고를 칩니다. 일본이 다시 재무장한다고 난리를 칩니다. 우리 한국은 어떤 것 같아요? 한국은 지금 그 틈새에서 지금 아주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이북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막 정신이 없습니다. 이북은 우리 미국의 정권이 대통령이 바뀌기 전에 핵에 관한 모든 것들을 아주 최대 한도로 가져놓으려고 지금 난리를 치잖아요. 그래서 어젠가 핵실험을 또 했습니다. 그리고 이북이 있는데 지진이 일어났노라 뭐 그러고 참 세상 돌아가는 것이 참 묘하게 돌아갑니다. 날씨는 기후는 또 뭐 태풍과 또 지진과 이런 가운데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자꾸 접하고 내 생활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은 우리 마음은 늘 조급하고 우리 마음은 늘 평안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 이렇게 씁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내 상황이 어떻하든지 간에 어떠해야 됩니까? 평안해야 합니다. 저를 따라 하십니다. 우리는 늘 평안해야 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그게 진짜 우리가 이 땅에 발붙이고 헛덩어리로 사는 동안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은 그게 가능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능치가 않은데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보시면요, 우리 주님이 몇 가지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너희는 평안하게 살아야 된다고. 그 무슨 평안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무슨 평안을 가지고? 우리는 언제 평안합니까? 내가 원하는 게 되면, 내가 가지고 싶은 것 같고, 내가 가는 길에 장애물이 없으면 평안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거하고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무슨 평안을 가져야 합니까? 첫 번째가요, 간단합니다. 27절 앞에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뭐라고요? 곧 나의 평안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되는 평안은 우리 주님의 평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히브리말로 하면 하늘 샬롬입니다. 믿는 사람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평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럽니다. 그 다음 성경 말씀을 보면요, 세상도 평안을 준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뭐라 그랬습니까? 다르다고, 같지 않다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나의 평안을 어떻게 하면 갖습니까? 그거는 우리 숙제예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 목소리를 남겨놓고, 근데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뭐라고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 살아보시면요, 참 평안할 때가 있어요. 뭐 내가 막 불편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하나 딱 해결이 되면요,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거 막 안달했던 것, 그거 내가 사면은 마음이 평안이 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일시적인 거 아시죠? 자동차를 샀습니다. 참 기분 좋고 참 뭐가 없는 것 같은데, 뭐 조금만 살아보시면 자동차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근본적으로 우리 속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뭘 하나를 또 구하고 싶은 걸, 그렇게 구하고 싶은 게 해결이 됐습니다. 뭐 문제도 풀리고 갖고 싶은 게 해결이 됐는데, 그거 있으면 편합니다. 한 며칠, 어떨 때는 한두 달. 그런데 조금 지나면요, 다 흐트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게 세상이 주는 거라 그랬습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성경은 그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뭐 하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은 재밌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우리 주님 몇 시간 있으면 십자가 지러 가고요, 큰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참 재미나는 우리 주님이 몇 시간 있으면 이제 저기 가서 이제 십자가 지고 이제 막 고통 가운데서 막 그럴 때인데, 우리 주님께서 내 평안을 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평화스러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단한 것들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뭐요? 근심도 말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살아보면 근심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두려워할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근심되는 것을 치워주고 두려워하는 일을 하나님이 없애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평안이 아니라, 그런 게 있어도 두려움거리도 있고 실언거리도 있고 근심거리도 있고 있고 해도 어떡해요? 주님 묵상하고 주님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은 그것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세상은 점점 복잡해져가지고요, 점점 복잡해가지고 지금 다 얽혀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뽑는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 뽑아야 될지,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들을 만나서도 그냥 농담같이 누구 뽑을 거예요? 물어보면요, 씩 웃어요. 뽑을 사람이 없대. 근데 뽑긴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분이 뭐 제가 뭐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뽑으려 그러는 사람들이 마음이 생각해 보니까 표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은 이런 장점이 있고 이분은 저런 단점이 있는데 이게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 세상은요 복잡한 게 하나 빵 그러면 터집니다. 중국 관계, 일본 관계, 이북 관계, 뭐 조금만 하면 뻥 터져버립니다. 1차 세계대전 아시잖아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그 것들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102년 전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방문을 합니다. 그때 세르비아 다른 나라의 정보부장이 그 나라까지 자객을 보내가지고요 이 두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두 명이 죽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이 사건을 이용해가지고 세르비아에서 자객을 보냈잖아요. 그래서 세르비아를 타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들이 발칸반도에서 열세를 회복하기 위해가지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와 국고를 단절하고 한 달 뒤에 선전 포고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이 세계 1차 세계대전입니다. 세계 1차 세계대전은 처음에는 1차 세계대전이라 안 그랬습니다. 세계 대전이라 그랬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거는 그러면 1차로 하고 이거 2차로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1차 세계대전에 그 황태자하고 그 부부 두 명 죽었잖아요. 그 두 명 죽은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에 몇 명의 군인이 참전합니까? 7천만 명이 참전합니다. 7천만 명이. 그냥 빵빵 이렇게 쏴서 두 명을 죽였는데, 전쟁이 막 일어나면서 7천만 명이 참가를 하고요. 몇 명이 죽습니까? 900만 명이 죽습니다. 900만 명은요, 이거 시체를 늘어놓을 수가 없는 숫자예요. 두 명이 죽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발전합니까? 이게 인간사예요.
2차 세계대전이고 뭐고 다 보면요, 조그만 거에 시작합니다. 세상은요, 조금 더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도 이제 가셔서 자꾸 뉴스들이나 이런 걸 한번 종합해서 한번 보십시오. 자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고.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하고 다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말씀 잘 갖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내 가까이 무슨 일들이 아무리 일어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딱 평안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딱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떤 것 같아요? 신앙생활 오래 해보신 분들 어떤 것 같아요? 참 어렵습니다. 목사도 어렵습니다. 장로님들도 어렵고요. 연세 많이 드신 신앙의 거장들, 거목들 다 어렵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경구절 하나만 우리가 보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보면 너무 잘하는 말씀이에요. 너무 잘하는 말씀. 그럴 때는 딱 자동으로 염려거리가 있고 두려움거리가 있고 내가 싫은 게 있으면요, 딱 뭐 하시면 됩니까? 가슴이 휙휙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보실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거리 있다는 거죠. 염려거리. 그러면 염려거리 생기면 염려하지 말고. 염려는 생겼다 그럴 때는 벌써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염려거리가 있으면 그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어떡하라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지금 평범하게 읽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뭐요? 기도와 간구로. 기도가 뭐고 간구가 뭡니까? 기도를 두 번 강조한다고 그냥 생각하십시오. 성경 뭐 나올 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기도하라는 거. 그러면 모든 일에 기도하랍니다. 염려거리 생기면 이 염려거리 몽땅 다 기도하랍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너무너무 중요한 성경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감사함. 이게 되든가요? 염려거리가 있는데 이게 감사합니다가 나오든가요? 기도는 조금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런데 성경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에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막 이게 내가 원하는 게 안 돼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기도하라.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렵지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 그렇게 하면은 8절을 이루어주겠다고 그럽니다. 8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무엇이요? 평강이. 염려거리 문제 해결해 주겠다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 생각을 어떻게 해요? 지키시리라. 흔들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 세상을 살아보시면 한순간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때가 없습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을 때가 없다는 뜻은 흔들리지 않을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 문제, 실험 문제가 있다는 거죠. 누구 집에나 어느 누구에게나 그거 어떡하라고. 그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한번 따라하십니다.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은혜 받는 시작이 여기 있습니다. 눈 뜨고 막 해결이 안 돼서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치가 보이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시작하면요, 우리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그리고 8절은요, 우리 뭐 암만 묵상해도 8절은 하나님 몫이에요. 우리 몫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8절은 7절은 우리가 하면은 8절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8절은. 그러니까 8절은 뭐 분석하고 뭐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까지 하면 됩니까? 7절까지만 하면 되는 거 있잖아요. 우리 7절. 우리, 죄송합니다. 6절. 6절. 우리 6절 다 같이 우리 큰 소리를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7절은 하나님 몫이라 그랬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서 마음과 생각이 정돈된 가운데서 염려거리를 다시 보고 염려거리가 하나님께서 맡아서 가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흔들리지 마시고요.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어떻게 그렇게도 사랑하시는지요. 죽을 때까지 이 은혜 떠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하늘 평안 잊지 말게 하시고 헛덩어리 인생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뜰 때까지 주님 평강 붙들고 주님 샬롬 가운데서 승리하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들이 있고 기도 거리들이 있습니다. 염려 거리가 있고 두려움의 하나님 제목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두려움에 염려에 쌓이지 말게 하시고 훌훌 털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염려거리를 가지고 또 아름답게 하나님 우리의 간증이 넘치도록 하나님 기도거리가 되게 하시사 크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루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